경아야. 포장이라고 그래요? 어머 어째 지금 뭐가 되어가고 저기 여기 정수리까지 발을 파이네. 아니 지금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놨어요. 우리 경아 이렇게 예쁜 얼굴을. 아 오빠 근데 저 진짜 그러니까. 테스트 했는데 테스트. 저 21호래요. 테스트를? 진짜. 아, 21호래요? 21호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! 다 틀리는 색깔인데 원컬러 다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얼룩덜룩해지고 뭔가 애봉이 에스넙데데. 자 오늘 딱 세 군데 포인트만 아신다면은 입체감 빡! 존재감 빡! 얼굴 빡! 뭐든지 다 맞는 원팩트 원쿠션 순삼냉이 역세권 역세모 에스컴법! 빠밤! 애교살 밑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멍청하게 웃어주세요. 그렇지 그렇지! 어머 얘 성형석 닮았어. 나 선배님인 줄 알았어. 자 웃어주세요. 자 여기서부터 역삼각형을 확 그어줄게요. 이마의 역삼각형은요 여기에 필러 맞고 싶다 그 부분에 에스빡 그려주세요. 요 정도까지 필러 맞자 우리. 그랬어. 나는 조금 턱을 좀 이렇게 길게 빼고 싶어요. 그럴 때는 정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서 빠밤. 이거는 약간 가오나지 같아. 자 이제부터 윤곽 살려주도록 할게요. 어떻게? 팩트 하나로 렛츠 고! 짜자잔. 몇 호예요 이거는? 아, 원컬러예요 원컬러. 이거를 이렇게 바르시게 되면은 자기 피부 색깔을 딱 찾아가는 그런 아주 똑똑한 에스팩터. 헤어리바 같지? 헤어리바. 뭐... 1970년도 때 가장 유행했던 아이스크림인데? 뭔가 요즘에 안 먹어요. 그럼 뭐 먹는데 요즘에는? 젤라또. 아! 그 느낌하고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. 젤라또 느낌. 하여튼 바르면 쿨링감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. 그 다음 노른자 땅에다가 콕 찔러주세요. 여기. 그렇지.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요. 에스 로딩 꽃법. 에스 덩글게 덩글게. 오. 자기 살 색깔로 돌아가죠. 어. 너무 신기하죠. 그랬어요. 제 살 색으로. 이거 봐 이거 봐. 너무 시원하지. 오. 그래서 내가 명명하기를 이것을 얼음 퍼프라고 명명하노라. 자 이마도 한번 해볼게요. 이마 어떻게? 필러 맞고 싶은 곳까지. 이마 다 밝힐 거야. 우가자자하지 마. 우가자자하지 마. 네. 그리고 오늘의 보너스 장바지에 의예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하네. Sorry. 네. 박상민 권법까지 다 밝혀주도록 할게요. 짜라잔. 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이뻐졌습니다. 자 이렇게 역세권 타는 친구 소개해주세요. 나도 입체감 쩔고 싶다.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빠랑 예쁘게 살래. 예쁘게 살래. 다음 주에 봬요. 빠빠.